취업으로 직결되는 알짜배기 자격증 두 번째는요, 바로 나무의사입니다. 나무의사는 말 그대로 나무가 병들었을 때 치료해주는 직업이에요. 최근에 산림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나무의사의 인기가 정말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누구나 식물을 관리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나무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치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치료를 하면 벌금 500만원이에요. 게다가 나무 병원을 설립을 하려면 나무 의사를 최소한 한 명 이상 고용해야 된다, 이런 조건도 생겼습니다. 사람도 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치료를 할 수 있죠. 의사 자격증이 없는, 그러니까 무면허 의사가 치료를 하면 불법입니다. 나무도 똑같아요. 사람처럼 자격증이 있는 나무 의사만 치료를 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나무의사 자격증은요, 국가 전문 자격증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라는 이 두 개 자격증을 굉장히 헷갈려 하십니다. 제가 오늘 완벽하게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의사선생님이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해주면 간호사선생님이 그 처방에 맞게 주사를 놔주죠. 자, 똑같습니다. 나무도 나무 의사가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해주면 이 처방에 따라서 수목치료 기술자가 간호사처럼 약물도 놓고 치료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개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이번에도 나무 의사 자격증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나무 의사 자격증은 보통 어떤 분들이 준비하시나요? 연령대로 보면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정년이 없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은퇴 준비용으로 많이들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자격증을 취득하면 일거리가 많은가요? 네, 오히려 사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법이 바뀌면서 일반인이 나무를 치료하면 벌금 500만 원이고요. 게다가 일종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면 무조건 나무의사를 최소한 한 명 이상 고용해야 하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나무의사가 필요한 곳이 정말 많습니다. 나무의사 앞으로 전망은 어때요? 과거에 비해서 요즘은 환경과 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나무의사 자격증도 전문 자격증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년도 없고요. 은퇴 후 소일거리로 자연 속에서 플레어 맡으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겠죠. 1회차 시험에 응시자만 500명이 몰렸습니다. 정년도 없고 전망도 좋고 나무의사 괜찮아 보이는데요. 사실 50, 60대 분들이 하기에는 나무를 찾아서 산도 올라가고 해야 되니까 좀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여쭤봤습니다. 나무의사는 나무를 직접 찾아서 산도 오르고 또 험한 길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체력적으로 50, 60대 분들에게 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물론 사무직보다는 몸을 많이 써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건강도 챙기면서 일도 하고 돈도 벌 수 있어서 이걸 장점으로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으십니다. 그럼 연봉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보통 나무병원을 직접 차리거나 혹은 나무병원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평균적으로는 월 300에서 350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수입이 많죠. 월 350이면 연봉이 4천이라는 건데 제가 조금 의심이 들어서 산림청 홈페이지에 직접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무 의사의 일당이 하루 27만 8천 원으로 아예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청에서 정한 일당 27만 8천 원으로 제가 또 계산을 해보니까 월 350의 수입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참고로 산림청에서 정한 이 일당은요, 매년 일정 비율로 조금씩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무의사의 수입은 더 좋아지겠죠. 자, 그렇다면 이 나무의사 자격증 어떻게 딸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단계입니다. 첫째, 응시 자격을 갖추셔야 합니다. 수목 진료 관련 분야 전공자거나 수목 치료 기술자 중 경력이 있거나 혹은 산림 조경 분야 자격증을 소지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은 나무의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산림 조경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가장 많다고 해요. 두 번째 단계는 나무의사 양성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교육은 총 150시간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시험인데요.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서술형 필기시험과 실기시험까지 있습니다. 응시 자격에다가 교육도 받고 시험까지 쳐야 되니까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자격증 3종은요. 취업으로 직결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는 자격증입니다. 한 번 따놓으면 정년 없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자격증이니까요. 나무의사 역시 좀 어려운 시험이고요. 그래서 합격률도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총 4번의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평균적으로 1차 합격률은 10.5%, 2차 합격률은 50.8%입니다. 지금까지 총 346명의 나무의사가 배출됐다고 합니다. 시험이 좀 어렵긴 하지만 정말 정년 없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자격증을 고민하신다면 나무의사 추천합니다. 구독. 많은 분들이 있으나 마나한 자격증을 땄다가 실제로 써먹지 못하고 그냥 아까워하시는 경우가 많죠. 사실 우리가 지금 자격증 따는 이유가요, 단순히 취미생활 혹은 성취감 뭐 이런 것 때문은 아니잖아요. 물론 성취감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취직까지 된다면 더 좋겠죠. 시험 과목도 많고 난이도도 어렵고 합격률도 낮지만 그래도 알짜 자격증을 하나 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격증들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똑소리 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